예쁘다 그래서 더 예뻤구나 저 멀리서 오늘 LP카페 라디오 버스킹의 주인공입니다. 크로스오버계 아이돌 유채훈씨 어서오세요. 네, 다들 뭐 촬영하시느라고 박수를 못 치고 있어요. 자, 소리 질러주세요. 어서오세요. 야,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훈씨. 네, 정엽의 LP카페 이제 두 번째죠. 두 번째 이렇게 또 좋은 또 민족의 아주 행복한 이 연휴에 또 이렇게 제가 나오게 돼서 너무너무 좋고요. 또 오랜만에 또 우리 옆디 형님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유채훈입니다. 와. 약간 뭐 옆디 형님 그러는데 약간 옆집 형님 그런 느낌이네요. 실제로도 뭐 집도 굉장히 가까워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아니 조금 전에 흘렀던 곡이 유채훈 씨가 여름에 발표한 별의 기억이었죠. 네, 맞습니다. 네. 야, 7월에 첫 솔로 앨범을 발표했어요. 네. 네, 어땠어요? 뭔가 꿈을 이룬 것만 같은 제가 또 대중 가수의 꿈을 원래 키우면서 음악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번 앨범이 가요로 나왔기 때문에 조금 약간 그런 감회가 조금 남달랐던 것 같고. 아, 감동적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랬습니다. 네. 네. 이 내령 씨가 리필바 사장님과 실장님 만남 재미난 토크 기대해요. 네. 저희 둘이 조인트 콘서트를 했을 때가 리필이었죠. 그래서 네, 리필바라고. 정세현 씨는 엽디님과 정상회담 하신 유채훈님 나오시는군요. 채훈 씨도 좀 읽어주세요. 네. 어디를 읽으면 될까요? 5803님. 5803님. 유채훈 씨 정엽형 리필콘 끝나고 만난 적 있나요? 얼마나 보고 싶었나요? 네. 근데 사실 바빠서 네. 뭐 오다 가다 회사에서 한두 번 이렇게 그렇죠. 뵙고 사실 제대로 이렇게 또 진득하게 본 건 또 오늘이 처음이네요. 그렇죠. 네, 이후로. 네. 네. 김미려 씨가 기다리다 숨 막혀요. 어여 오세요, 채훈님. 고민 상담. 채훈님에게 엽디님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게 고민 상담이에요? 고민상. 네. 저한테 고민 상담 받으신다고 하니까 좀 특이하신 분이네요. 정엽 형님은 진짜 딱 세 글자. 좋은 형. 아, 좋은 형. 야. 자, 이거보다 더 좋은 말이 있을까요? 내가 좋은 형이니? 그럼요. 좋은 형. 5799 네. 님께서 내일 추석에 저 출근해요. 병원이라 쉬지 않고 진료가 있어서 출근해야 합니다. 오늘 딱 당첨돼서 방청 가고 내일 즐거운 마음으로 근무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보라로 엽디랑 채훈님 보면 마음 달래볼게요 하셨습니다. 아유. 자, 채훈 씨도 또 읽어주실래요? 박세희 님입니다. 100년 만에 둥글게 뜨는 보름달 사진을 예쁘게 찍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잘 찍을 수 있을까요? 아, 그렇지. 사진 전문가 채훈 님 알려주세요. 그리고 달 찍어보신 적 있으신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아, 근데 요즘에는 예전에는 이 달이나 별 찍으려면은 네. 좋은 카메라를 가지고 망원 렌즈 가지고 뭐 장노출이라고 해서 이게 어려운 용어나 하면 어렵잖아요. 근데 요즘엔 핸드폰으로 그 스마트폰으로 달 찍는 그 모드라고 해야 되나? 그게 있어요. 그런 게 있나? 네,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그냥 최신 폰 사셔서 달 찍는 모드로 그냥 하늘을 찍으시면 아주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아, 달 찍는 모드가 있구나. 네. 자, 어쨌든 뭐 너무 바쁘게 지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안 본 사이 음원 발표하고 그리고 또 단독 공연 했잖아요. 네, 단콘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아, 제가 사실 뭐 바쁘다는 핑계로 사실 못 가봐서 너무 아쉬웠는데. 네. 아이고. 참. 근데 원래 지금 또 프로그램 또 계속 하시고 계시고 네. 또 이 DJ를 계속 하고 계시니까 너무 사실 많이 바쁘세요. 또 저보다 훨씬 더 바쁘셔서. 채훈 씨보다는 안 바쁜 것 같아요. 아유. 채훈 씨는 정말 슈퍼스타의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어가지고. 네? 슈스예요, 슈스. 네?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어땠어요? 첫 단독 콘서트 너무 설레죠. 저는 뭐 이렇게 영상으로만 좀 사실 네네네. 봤는데 어땠어요? 좀 유독 뭐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 뭐 모든 순간이 다 기억에 남았는데 특히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콘서트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 곡 부르고 앵콜곡까지 부르고 들어갔는데 관객분들이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제가 일몬도라는 곡을 그 이태리 노래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가사를 다 외워서 불러주시는 걸 보고 첫날에는 좀 놀랐어요. 저도 그 영상 봤는데 네네. 아니 뭐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되게 뭉클하더라고요. 네, 네. 굉장히 충격적인 감동이었습니다. 진짜. 아니, 가요 가사도 사실 외우기가 쉽지 않을 텐데.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다 외우시는 거예요? 맨날 들으셔서.
어련하시겠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또 그 바쁜 와중에 사진전까지 열었어요. 네, 사진전도 뭐 많이 했네요 진짜. 완판됐다면서요? 아, 완판남 됐습니다. 야, 네, 완판남 좋아요. 됐고. 네. 아이, 돈을 얼마나 버는 거예요? 네? 또 이렇게 훅 보시네요. 아, 참 진짜.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또 제작비랑 또 이것저것 하면은 사실 뭐 돈보다는 저는 그런 마음 들더라고요. 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진짜 전문 포토그래퍼도 아니고, 근데 진짜 팬분들이랑 또 거기 현장에 와주시는 그 전시로 와주시는 분들이 또 저를 또 너무 응원해 주시다 보니까 네. 이렇게 그렇게 표현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진짜 너무너무 제가 포장 하나하나 하면서 아주 행복했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진짜. 네. 아니 사진 언제부터 찍은 거예요 세훈 씨는? 근데 뭐 사진 뭐 바야흐로 한 뭐 난 2016년도부터 카메라라는 거를 처음 샀어요. 그때 처음 사서 그냥 원래는 그냥 SNS에 그냥 이렇게 좀 감성이라고 하죠. 네. 좀 감성을 좀 이렇게 한번 올리고 싶어서 샀다가 이게 이렇게 커지게 된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어쨌든 정말 또 다시 한번 또 축하드리고요. 네네. 자, 우리 오늘 라디오 버스킹만큼 채훈 씨가 라이브를 또 이렇게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을 위한 선곡을 아예 해주셨어요. 그렇죠. 오늘 또 추석 또 명절에 또 어울릴 만한 곡이 어떤 게 있을까? 그리고 네. 그리고 지금 또 한창 또 고향 내려가시고 또 올라오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또 부모님들 만나고 가족 만나러 가니까 좀 우리나라의 또 아주 대표적인 네. 정말 또 아날로그하지만 정말 명곡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곡 소개를 드릴 테니까 네. 라이브석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채윤 씨가 오늘 라이브로 준비한 곡은 향수예요. 네, 아까 제가 리허설 때 잠시 들었는데 너무 감동적입니다. 자, 우리 빠질 준비 되셨나요? 네. 자,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던 얼룩배기 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참아 제가 씌워지면 빈 밭의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 베개를 돋아 보이시는 곳 그것이 참아 꿈엔 들이 진리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이슬에 한 주름 휘젓이던 곳 그것이 참아 꿈엔 들 이 진리야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내게서 발을 옮기고 서리 까마귀 우지 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 그곳이 유채훈, 유채훈. 아이고야. 야, 정말 참 잘하네요, 그렇죠? 풍성한 명절. 아유, 감사합니다. 네, 풍성한 명절, 풍성한 성냥. 네, 정말 대단한 노래였습니다. 향수 아유. 라이브로 듣고 오셨어요. 네, 라이브였어요, 여러분. 아이고. 2041님께서 깍 이 시간을 위해 오늘 열심히 전을 붙였나 봅니다. 유채훈님 얼굴 보니 힘든 게 싹 다 사라졌어요. 이쯤 노동요가 필요했다고요. 채훈님 노래 듣고 힘낼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9980님께서는 감동적이에요. 여름밤에 혼자 있을 때 밤하늘 보면서 중얼중얼 되는 노래인데 너무 감사합니다 하셨고 박유진 씨는 오 귀가 다 정화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김보영 씨 향수 울 오만이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주다니. 네, 6339님께서는 채훈 오빠 오늘 너무 귀엽고 잘생겼다고 전해주세요. 네, 송편 많이 많이 먹어. 네, 아유, 100개 먹어. 이렇게. 약간 예승이 같네요. 조금 많이 먹어. 감사합니다. 아니 고민 상담을 5880님께서 태우셨어요. 채훈님 때문에 현생이 조절 안 돼서 채훈님 거리두기 하려는데 자꾸. 공격받고 실패하고 있어요. 저 현생과 덕생 어떻게 조율하면 좋을지 조언해 주세요. 좋은 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진짜 저 심각한데 방법 좀 알려주세요 하셨는데 여기 나와 계신 분 아닐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현 씨? 네 정말 아름다운 사연입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좀 불만인 게 저랑 거리를 두고 싶다는 게 고민이라는 게 그쵸, 조금 네, 거리 두지 마시고요. 네. 지금처럼 계속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네. 계속 좋아해 주세요. 자, 고민 해결. 고민 해결. 네, 방금 그분인가 봐요. 네. 어디요? 아, 고민 해결. 괜찮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유언자. 아 근데 채훈 씨가 고향이 포항이잖아요. 네네 이번 포항이에요. 이번 그 태풍으로 피해는 좀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사실 조금 제 아버지도 이제 장사를 하시고 해서 하는데 비가 또 세고 또 유리창 넘어서 막 넘치고 그랬다고 해서 아이고. 조금 정리하고 있는데 지금 포항 시민 여러분들이 뭐 전국적으로도 많이 그렇겠지만 저도 고향이기 때문에. 특히 좀 많이 걱정돼요. 그래서 뉴스에서도 조금 안 좋은 소식들도 많이 오고 하는데 좀 힘 내셨으면 좋겠고 빨리 원상복구가 좀 됐어요. 네, 원상복구가 빨리 되셨으면 좋겠고 명절에는 그런 아픔들을 좀 이겨내고 행복하게 가족들 만나서 서로 의지하고 맛있는 음식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석 때 고향 안 내려가요? 일정이 또 있어서 감사하게도 너무 바쁘죠. 네, 바빠서 사실 내려가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고향에 친구들 많죠? 많죠. 네. 친구들은 뭐 고향에 항상 있으니까 친구들, 그러니까 고향 친구들 못 본 지도 진짜 오래된 것 같아요. 채훈 씨는 학창 시절 어떤 학생이었을지 궁금해요. 저요? 네. 저 진짜 그냥 채훈 씨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되게 바른 아이였을 것 같은데 어떤 학생이었어요? 저는 근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밥 먹고 노래만 했어요 진짜. 아 진짜로? 그냥 노래만 하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오죽했으면 그냥 저보고 나가라고 했어요 그냥. 너 그냥 가서 연습실에서 연습. 저는 예술고 나와서 수업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딱 하고 있으면은 너 왜 안 하던 짓 하냐. 또 나가서 그냥 빨리 노래 연습이나 해 이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나가서 요 노래 연습하고 뭐 진짜
하루 종일 노래만 불렀던 거예요. 네, 그때 뭐 밥 먹고 노래만 불렀던 게 지금 이렇게 빛을 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노래를 또 한 곡 네, 청해 들어야 되는데요. 그렇죠. 이번 곡은 어떤 곡입니까? 아, 이번 곡도 조금 온 국민이 또 전 세계에서 또 사랑받은 곡이고요. 아마 이 곡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또 팝송 중에 하나입니다. Perhaps Love라는 곡이고요. 플라시도 도밍고, 네, 존 덴버의. 네, 맞아요, 맞아요. 야, 그러면 네. 바로 또 라이브를. 네, 브런컵 마시고 한번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야, 좀 이 노래 오늘 아까 향수에 이어서 또 한 번의 기대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직접 또 LP를 들고 오신 분도 계세요, 방청석에. 네. 존 덴버 앨범인 것 같아요. 네. 네. 자,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같이 불러주세요. 네. Perhaps love is like a resting place, a shelter from the storm. It exists to give you comfort. It exists to keep you warm. And in those times of trouble, when you are most alone, the memory of love will bring you home. Perhaps love is like a window, perhaps an open door. It invites you to come closer. It's one to show you more. And even if you lose yourself and don't know what to do, the memory of love will see you through. Oh, love to some is like a cloud, some as strong as steel. For some way of living, for some way to feel. And some say love is holding on, and some say letting go. And some say love is everything, some say they don't know. Perhaps love is like the oceans, full of comfort, full of pain. Like a fire when it cold upside, thunder when it rained. If I should live forever and all my dreams come true, my memory of love will be of you. Perhaps love is like the ocean, full of comfort, full of pain. Like a fire when it cold outside, thunder when it rained. If I should live forever and all my dreams come true, my memory of love will be of you. Memory of love will be of you. 유채윤 씨의 라디오 버스킹 라이브였습니다. Perhaps Love. 아, 너무 좋네요. 아, 이게 듀엣곡인데 혼자 부르려고 하니까 되게 뻘쭘하네요, 이게. 근데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고요. 약간 뭐 비단길을 걷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와우. 5803님께서 와, Perhaps Love 저희 엄빠 최애곡이란 말이에요. 엄마한테 얼른 들으라고 전화했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아,
한주희 씨가 두 사람이 부르는 것 같아요 하셨고 맞아요. 살짝 그렇게 제가 불렀어요. 맞아요. 이미선 씨가 와 성악 발성이랑 팝 발성이랑 함께 들으니까 더 좋다고 하셨어요. 아우 좋아요. 유지현 씨는 오늘 선곡이 너무 너무 좋아요. 힘드신 분들 힘내시고 즐거운 추석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 이거 제가 좀 유지현 씨한테 읽어 달라고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좀 이렇게 좀 낯간지럽죠. 낯간지러울까? 그쵸? 아 제가 네. 계속 읽고 있는데 그래도 읽어줘요. 알겠습니다. 네. 이동남님입니다. 달달하고 또 달달하고 꿀 떨어지는 목소리를 앞에서 방청하신 분들은 너무너무 부럽네요. 오늘은 커피에 시럽 안 넣어야겠어요. 채훈님 목소리 꿀 떨어지네요. 네. 뻘쭘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또 읽어주세요. 네, 김연숙님입니다. 고민. 고민이신 거죠? 음치인 우리 부부 노래를 자주 부르는데 박자도 잘 못 맞추고 노래 잘 부르는 방법 있을까요? 노래 잘 부르는 방법. 노래 잘 부르는 방법. 그냥 어렸을 때로 돌아가야 될까요? 그냥 즐기면서 계속 많이 부르는 게 정답 아닐까요? 근데 음치라고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열심히 노래 많이 부르시면 뭐 노래는 언젠간 늘겠죠? 즐기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네요. 그쵸? 네, 맞아요. 자, 또 읽어주세요. 박혜성님입니다. 저 오늘 생일인데 어이고 종일 음식 하고 있어요. 이름 좀 불러주세요. 일산의 혜성이에요. 이름 한번 불러드릴게요. 혜성아. 또 저보다 또 그죠 선배님이실 수도 있으니까. 혜성님 오늘 생일 너무 축하드리고요. 아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뿌듯하게 또 가족들 또 맛있는 음식 함께 또 만드신 음식이랑 같이 드시면서 오늘 라디오도 듣고 힘내시길 바라고요. 이름 불러드렸으니까요. 힘내시고 즐거운 추석 되시길 바랍니다. 네 힘내세요. 네. 네 저희는 이제 3부 마칠 시간이거든요. 네 4부로 채훈씨가 같이 돌아올 거예요. 이따 만나요. 찾아 내 추억을 찾아 또 찾아왔어요. 함께하는 추석 나누는 기쁨. 네, 정엽의 LP 카페 함께 하고 계십니다. 4부 문 열었거든요. 자, 정엽의 LP 카페 좀 왜 저를 제 얘기를 또 하려고 그랬죠? 네. 자, 오늘 채훈 씨가 또 LP를 들고 온 LP가 있어요. 같이 듣고 싶어서. 어떤 LP예요? 노라 존스의 라이브 LP고요. 네. 이거를 조금 오늘 제가 원래 조금 이 노라 존스의 특히 좋아하는 곡이 있어요. 좀 들려드리고 싶어서 네. 조금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곡으로 한번 네. 어떤 노래죠? 노라 존스의 Don't Know Why. 네, 노라 존스의 Don't Know Why. 저도 채훈 씨 덕분에 이 라이브 버전은 또 처음 들어요. 너무 멋진데요. 좋죠. 네, 이미선 씨도 라이브 음원인가 봐요. 너무 좋다 하셨는데, 네 맞아요. 최미희 씨가 채훈님도 라이브 앨범 내주세요. 어우 라이브 앨범. 이거 괜찮겠다. 이거 좀 내공을 좀 더 쌓아서 네. 좋은 프로그램의 레퍼토리가 나왔을 때 한번 네. 기획해 보는 것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미희 씨 좀 기다려 주시고요. 네. 4814님께서 와우 추석에 마시는 막걸리가 와인으로 바뀌는 매직 같은 노래라고. 네. 자 고민 상담이 또 왔네요. 5803님 공연 사진 찍으면 맨날 빛이 다 번지고 유령이 돼요. 폰카로 어떻게 찍어야 사람처럼 나와요? 사람처럼.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빛이 번지는 거는 카메라를 안 닦아서 그래요. 이거 카메라를 후면 카메라랑 이걸 이렇게 닦고 찍으면은 깨끗하게 나와요. 근데 다 이렇게 핸드폰 들고 있다가 지문이 묻고 이렇게 하면은 맞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핸드폰 깨끗하게 닦고 한번 찍어 보시면 아주 잘 나올 거예요. 네. 뭐 거의 오늘 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수준이네. 네, 네. 뭐 다 들어오세요. 0297님께서 명절 쉬지도 못하고 장사하는데 완전 명절 선물이네요. 유채윤 님은 저에게 추석 선물이래요. 보라로 보는데 행복하다고. 저도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미희 씨가 채훈님 아이돌상이 아니라 배우상이라고들 합니다. 어느 게 더 마음에 드시나요? 그래요. 어느 게 더 마음에 들어요? 근데 다 좋죠. 이게 사실 그래도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돼.
배우상? 네, 배우상. 나도 저도 그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아 정말 이거 큰일 났다. 아이고. 자, 채훈 씨가 읽어주세요. 네, 이내령님입니다. 채훈님, 어머님 음식 엄청 잘하시는 것 같은데 어머님이 해주시는 추석 요리 중 제일 좋아하는 거 뭘까요? 이렇게 오셨는데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저는 그 나물국 있잖아요. 이거 뭐라 해야 되지? 나물로 된 나물국? 이렇게 콩나물 있고 이렇게 있는 그 나물국이랑 그 다음에 제가 고구마 튀김을 진짜 좋아해요. 아 그래요? 다른 거 뭐 육전 있고 뭐 이거 다 안 먹고 저는 무조건 고구마 튀김만 먹어요. 두툼하게 해서. 어머니가 고구마 튀김을 진짜 맛있게 하시나 보다. 사실 튀김은 사실 뭘 튀겨도 다 맛있어요. 뭐 그렇다고들 하죠. 근데 또 어머니가 해주는 거는 그 이 두꺼워요 엄청. 두꺼워서 그거 완전 겉바속촉이겠네. 완전. 그래서 네. 저 끝나고 이제 집 가서 빨리 먹어야 돼요. 아니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쭤보는 건데 명절에 기억나는 어떤 풍경들? 채훈 씨가 기억하는 명절의 풍경은 어떤 풍경들이 있어요? 할머니 집 가면은 항상 명절 때 그 TV 앞에서 채널을 누가 이 결정권을 갖고 있느냐. 이제 어르신들이 안 계실 때는 이제 또 친척들 중에서 또 이렇게 나이가 많은 형님이 또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은 동생들은 옆에서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눈치 보고 있다가 눈치 보고 있잖아요. 그런 풍경들이 항상 생각나고 특히나 온 가족들이 그 성룡 영화. 그러니까 추석 네. 우리 명절에 항상 요즘에는 뭐 다양한 매체로 우리가 다 볼 수 있지만 그때는 오직 TV에서만 사실 영화를 볼 수가 있었잖아요. 특선 영화를 보는 건데 이제 가끔씩 이제 큰아버지가 오셔서 이제 뉴스로 채널 딱 돌리면 이제 애들이 이제 난리 나죠. 저 형제들이 또 이렇게. 네. 그래 성룡 영화, 이소룡 영화, 뭐 성룡 영화가 유독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홍콩 영화. 와 진짜 너무 너무 많아서 거의 기억나는 딱 성룡 영화. 전 뭐 오복성 뭐 이런 거부터 너무 그죠 이런 거 뭐 치권 다 봤고 뭐 다 봤어 뭐 폴리스 스토리 뭐 맞아요. 러시 뭐 다 봤어요 저는. 용용호재 네 알고 홍군보 배우님과 함께 또 쌍벽을 이루던 쾌찬차 뭐 아 너무 옛날 방금 건 사실 모르는데 아는 척했습니다 옛날에 뭐 쌍벽을 이뤘던 원표 배우 기억나죠? 아, 또 황병희도 나오고. 네, 맞아요. 태극권에 나오고 막. 맞아요. 직접 이렇게 좀 하셨던 것 같은데 태극권을. 그래서 저 할머니가 이렇게 빨래를 하실 때 큰 네. 대야에 빨래를 하실 때 이제 태극권 그 보고 막 돌리고 있으면 할머니가 니 뭐하노? 태극권 하면서 막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네. 아 참, 네 저도 돌아가신 할머니가 외화를 유독 좋아하셔가지고 명절에 만나면은 항상 할머니랑 둘이 앉아서 외화를 봤던. 네, 저 형이랑 이렇게 셋이 앉아서. 어떤 거 보신? 뭐 로키도 같이 봤었던. 로키, 네. 로키. 네. 뭐 킹콩도 같이 봤고 킹콩. 유독 외화를 좋아하셨어요. 네. 맞아요. 갑자기 할머니 것도 보고 싶네요. 그죠? 네. 네. 아까 안 그래도 청취자 여러분이 할머니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갑자기 너무 생각나더라고요. 맞아요. 자, 이제 또 유채연 씨랑은 아쉽게도 이제 인사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아, 그렇네요. 아니 언제 한번 그 라포엠이랑 완전체로 한번 나와주세요. 제가 그 앨범 나오는 타이밍에 제가 한번 들이대겠습니다. 여기. 아, 그럼 저희는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또 형님 더 꽉 찰 것 같은데요. 적당히 꽉 차도록 한번 준비해보겠습니다. 자, 뭐 앞으로 계획 있으시면 또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제 개인 앨범 하고 또 단독 콘서트도 잘 덕분에 팬분들 덕분에 잘 마쳤고요. 네? 이제 또 이제 우리 정말 라포엠 앨범이 이제 임박했습니다. 이제 9월 달에 나오고요. 그리고 라포엠 활동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보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 그리고 뭐 매체나 공연에서 많이 많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LP 카페 청취자 여러분들도 항상 행복하시고 그리고 우리 팬분들 그리고 우리 옆디 우리 선배님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덕담을 이렇게 네, 따뜻한 덕담을 해줄 줄이야. 채훈 씨 네. 앞으로도 뭐 스케줄 건강한 관리 잘하면서 알겠습니다. 파이팅.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채훈 씨 보내드리면서 조용필의 꿈 듣고 올게요. 에러.